안녕하세요. 오늘은 잡채를 맛있게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당면을 이제 300g을 30분 전에 이렇게 물에 불려놨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넣고 30분을 불려주세요. 당면을 이렇게 좀 긴 거 절단되지 않은 당면은 반을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반을 잘라서 준비해 주셔야지 너무 길어요. 불려놓은 당면은 건져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당면을 삶지 않고 빨리 하는 방법을 오늘 선택할 거예요. 당면을 저는 오늘 물에 삶지 않고 이렇게 내일까지 모레까지 이틀을 두고 먹어도 굵지 않고 탱글탱글하게 빨리 식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기는 350g을 준비했습니다. 돼지고기 안심입니다. 진간장을 여기에 넣어서 간을 할 거예요. 고기에 간을 미리 진간장 3큰술을 넣습니다. 다진 마늘 2큰술이 들어가요. 2큰술을 넣어주세요. 설탕이 2큰술 들어갔습니다. 생강가루입니다. 생강가루 작은 숟갈로 반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생강가루가 잡내를 잡아주죠. 그래서 좀 넣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강술입니다. 생강술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보시면 생강술 담는 법 나와 있습니다. 생강술을 고기에 넣으면 잡냄새가 두 번 잡아주게 되죠. 생강술 2큰술. 생강술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생강술 바쁜데 뭐 만들 시간이 없어 하신 분들은 청주를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소주를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후추도 좀 넣어주세요. 후추도 넣으시고 참기름도 한 큰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셔서 고기는 조물조물 하셔서 재워주세요. 생강술, 생강가루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잡냄새가 전혀 안 나고 맛있습니다. 버섯이 두 가지가 들어갈 겁니다. 느타리버섯 200g, 이게 표고버섯 3개가 들어갑니다. 모든 버섯은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쓰세요. 느타리버섯은 좀 넓은 부분은 반으로 이렇게 갈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가느다란 건 하나씩 떼어주세요. 야채하고 같이 살짝 볶아서 쓰시면 향도 더 맛있고 만드는 방법도 번거롭지 않고 좋습니다. 표고버섯 메밑대 뿌리 부분은 잘라냈습니다. 잘라내주시고 밑동 부분은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떼서 이것도 다 넣고 쓰세요. 이 밑동 부분이 더 쫄깃거리고 맛있는 거 아시죠? 버섯이 아주 싱싱하네요. 넓고 큰 부분은 이렇게 반으로 좀 자르셔서 이렇게 썰으세요. 양파는 1/2 쪽 2개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얇게 채 썰어주세요. 엉켜있는 부분은 좀 이렇게 펴주시면 좋고요. 떼주세요. 당근은 이게 좀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 반 정도만 썰어 넣을 거예요. 파프리카 한 개가 들어갈 거예요. 빨간 거를 사용했습니다. 얇게 썰어주세요. 잡채는 야채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야채를 푸짐하게 썰어 넣으셔서 맛있게 드시면 좋죠. 부추는 100g입니다. 야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부추를 선택했어요. 부추가 싫으신 분들은 시금치로 이용하세요. 이렇게 5cm 길이 정도, 4-5cm 길이로 잘라주세요. 당면을 제가 삶지 않고 한다고 그랬죠? 양념물을 미리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200ml컵으로 물 2컵 넣겠습니다. 400ml가 들어갑니다. 물 400ml, 수국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진간장을 100ml 정도만 일단 넣어주세요. 그리고 뭐 싱거운 부분은 뭐 하시고 나서 조금 간장으로 간을 맞추시면 되니까 올리고당 4큰술만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잘 섞어주시고 여기 간장물로 당면을 넣고 이렇게 당면을 익혀주게 되면 당면에 색도 이쁘게 들고 갈색으로 예쁘게 들어요. 그리고 해놓은 다음에도 붉지 않고 탱글탱글하니 드실 수 있습니다. 잘 섞어주세요. 올리고당이나 물엿이나 이런 걸 안 쓰실 분들은 설탕을 여기에 넣으셔도 됩니다. 팬이 달궈지면 기름을 충분히 이렇게 2스푼, 3숟갈 정도 충분히 넣어주세요. 야채를 먼저 볶아줍니다. 양파. 양파를 좀 먼저 볶으시다가 야채는 여기에 같이 볶아도 상관없으세요. 번거롭게 따로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양파가 살짝 볶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당근을 넣으세요. 당근을 바로 넣어주시고요. 파프리카도 넣어주세요. 야채에는 간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장 고기에 또 잡채 간장물로 또 삶을 거기 때문에 야채에는 전혀 간을 안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당근이 중간 정도 익으면 버섯도 넣어주세요. 버섯도 다 같이 넣고 이렇게 볶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번거롭지 않지 따로따로 이렇게 볶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 정도에서 불을 꺼주세요. 버섯도 뭐 야채도 살캉살캉 할 정도로 이렇게 볶으셔야지 전혀 수분이 안 생겼죠? 살캉살캉 할 정도로 이렇게 볶아주셔야지 표고버섯도 이렇게 야들야들하니 맛있습니다. 너무 볶아버리면 야채가 맛이 없어요. 이렇게 물기만 생기고 물컹물컹하니 안 좋아요. 적당히 볶아주세요. 그리고 식혀줍니다. 당면을 바로 넣고 간장물 아까 제가 해놨죠. 이걸 바로 넣고 끓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당면을 익히게 되면 불지 않고 야들야들하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푹 익혀주세요. 이렇게 국물이 간장물이 쭉 졸아들고 당면에 이렇게 색깔이 이쁘게 갈색으로 이렇게 됐죠. 아주 쫄깃쫄깃하니 맛있게 탱탱하니 됐습니다. 여기에 고기 아까 양념해 놓은 걸 바로 여기 넣으세요. 고기를 이렇게 바로 넣고 여기서 같이 좀 볶아주세요. 당면이 이렇게 촉촉하니 수분이 좀 있을 때 이렇게 촉촉한 있을 때 불을 꺼주세요. 야채 식혀놓은 데다 이렇게 부어주세요. 당면이 이렇게 촉촉하니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당면을 여기 넣어주시고 나머지 부추를 여기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뜨거운 열만 가지고도 부추는 익습니다. 부추는 뜨거운 열만 갖고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고 바로 부추는 이렇게 숨이 죽어요.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 이 통깨도 이렇게 좀 살살 뿌려주세요. 도중에 이렇게 무치면서 간을 보시고 싱거운 부분은 간장을 그때 추가하셔도 됩니다. 제가 고기를 중간에 같이 넣고 이렇게 삶으면 면이 더 탱글탱글하니 맛있어요. 그런데 고기를 면이 다 익은 다음에 고기를 넣게 되면 면이 수분이 조금 더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을 넣으면서 고기를 같이 넣고 익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맛있어요. 근데 당면을 제가 좀 너무 많이 익힌 것 같아요. 적당한 시간을 봐서 당면이 꼬들꼬들할 때 딱 불을 꺼주세요. 촉촉한 부분에서. 추석 명절에 이렇게 잡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